사냥꾼 일을 그만둔다며 찾아온 한남자. 옛 친구의 청첩장이 도착했고 여친조차 없는 자신에게 현타가 온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게 예전부터 훈련만 했던 나날들. 취직 후엔 사냥에 열중하느라 여자를 만날 틈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에이스 사냥꾼을 놓칠 수 없었던 접선. 소이에바, 도때모 카와이 신진상가 하이타노요? 도? 카노조가 소노 신일이데스카? 하지메마시테! 무도우카노 히타무캔테 이마스! 히타무키테 욘데쿠다사이! 그러자 함께 사냥을 해보라며 추천을 해주는 접선. 하는 수 없이 같이 사냥을 나가기로 합니다. 키쿠루쿤테바, 짓도 미테. 모시카시테 코노미노 타이프다타노카시라. 카노조노 노력 시다이데바 안심시테 아토오 마카세라레루. 히타무키는 너무나 순수한 18살의 소녀였고 애칭으로 부르며 금방 친해집니다. 무코니 마모노가 이마스! 소도 하나레테 이타노니 삭택이 되기르도와 고레가 중신노 노력가. 나름 굉장한 녀석인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엉뚱하게 인사를 해버리는 히타무키. 몬스터의 공격에 넘어져버린 그녀였고 이후에는 그녀의 몸을 탐닉하는 슬라임이었으니 어찌저찌 구해주는 남주였죠. 이후에도 자신있게 등장해 자신있게 잡혀버리는 히타무키. 눈여기로는 100점이지만 사냥에 있어선 빵점인 그녀였습니다. 고맙다何があったの?ちゃんとした公認を見つけてからでないと外に出しちゃいました! 마치가 滅びかねないと思い直しました. 소라와 키쿠루쿤이 로호가あるの. 마타 아타라시쿠 온나노코가 하이타노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백마술사 메이 어쨌든 사냥을 나온 주인공들 이동하던 중 슬라임을 발견했고 히타무키를 출격시키는데 눈개불 공격하려다 손가락을 삐질 않나. 그대로 동료 슬라임에게 손을 구속당하질 않나. 유효나 도끼모 해조신 뭐 나가미가 도모나테 나의 해조신 다다노 이후 펼쳐지는 광경은 어린 메이드나에겐 너무나 자극적인 광경이었으니 뒤늦게 등장해 히타무키를 구해줍니다. 결국この戦闘で得たのは俺の平常心だけだったな嘘だよ乱心だったじゃん. 이후 히타무키의 손을 치료해주는 메이드나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녀는 탑클래스 천재라 불리는 최고의 인재였죠. 私, 戦いは 専門外なんだから しっかり 守ってよね. 俺もいるぞ. あなたは変態。あの惨劇見てなおひたむきを頼るほどに俺が嫌いか。 그러나 중 숲속에 거대한 기척이 느껴졌고 뒤이어 거대한 슬라임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무도가의 비기 카운터를 사용하는 히타무키. なぜ最初からやらない?この技には一つ欠点がありまして反撃できる範囲はとても狭く加えて発動中は構えを崩すことができません. 즉 무시당하면 말짱 꽝인 하자 있는 기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무시해 메이데나를 공격하는 슬라임이었고 예상했다는 듯 슬라임에게서 메이데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슬라임이었죠. そもそも俺は単独で戦果を上げてきた人間であって団体の士気は素人同然だそこへ機能しない前衛と意地を張る回復やっぱり俺が退職できる日はまだ遠そうだ. 그래도 메이데나를 구해준 탓에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은 남주였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는데 어째? 도착하자마자 엎드려버린다. 크로마주토시노 토키시코 다나찬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하타라키타쿠나이. 스타트 킬 이시스라 미세네. 그래도 얼떨결에 사냥터에 왔는데 이동한 것만으로 지쳐 쓰러지는 저질 체력의 톡시코. 그리고 어김없이 무릇한 장면을 생산하는 히타무키. 이거 머리가 더욱 아파오죠. 오이, 하타라키오 미세르나라 찬스다조. 오마에노 우시로 마모노노 쓰다타. 그 마물들은 귀여운 토끼 마물들이었죠. 한때 토끼를 돌봐왔던 톡시코. 별로 마음이 내키진 않아.
木の属性でほふってやる畜生ども。短い葛藤だったな。그렇게마법을시전하는톡시코훌륭한위력이었지만운동제한이랄까봐반응이늦다는단점이있었죠결국곳에마물들에게잡혀버렸고차마눈뜨고보기힘든기가막힌광경이펼쳐집니다거기서개빡친톡시코고녕숲전체를태워버리는미친짓을해버렸으니결국만신창이가되어복귀합니다何を言ってるんですか何を想像したんですか그러나중또다시새로운신입이들어왔는데톡시코와소급친구인전사직업하나바타였죠ようやく有効的かつまともな戦力候補が俺の退職というゴールが見えてきたぞ다만특이점이있었다면고대의사인노킨스포츠의영예였던것이죠그덕에사냥에나설때면お気をつけていってらっしゃいませお嬢様冗談交じりにお前をこすいたら冗談抜きで消されそうさあ行こう그리고뭔가은밀하게접근해오는직원들お嬢様に関しましてはご友人であるトキシッコ様からお話を伺ってくださいませ。本人がいるんだから聞きたいことは直接聞きますよ。いえ、その周囲にいる者しか気づけない一面もあると言いますか。뭔가이유모를조언을듣고사냥터로향하는데우려와달리엄청난전투실력을뽐내는하나바타그리고믿음직스러운그녀와달리한결같은이타무키もとより命の取り合い負けた時の覚悟はしていたがよもやあのような恥ずかしめを受けるなど強化で一掃してくれる방어는이성을대가로힘을얻는기술이었고거침없이힘을해방하는그녀였는데어째우리가아는광아는좀틀리죠광아라기보단꽐라가어울리는그녀의모습그리고꽐라니라할까봐남주를덮치기까지그녀의엄청난힘은뼈를부러뜨리기엔충분했죠이후정신이돌아와길드로복귀합니다こいつは強化中の自分は武田家しく戦っていると思っていて家の者たちもそうだと口裏を合わせている本人と俺の身のために打ち上げた方が今は少し様子を見るとしよう이후에도사냥만나가면구제불능이되어버리는이녀석들待て待て待て俺は使うな아무리생각해도이녀석들을살릴수있을지자신이없어지는남주한숨돌릴겸네명이서놀고오라고제안합니다この休みで心身ともに休まるのは他ならぬ俺なのだろう이후각자사복을입고광장에모인주인공들체육복을왜입고왔는지의문이드는히타무키여자아이같이너무나귀여운하나바타와이오빠이콤비の中に混ざりたくない変な枠組みを作るな그리고마지막에등장한메이드나아가씨여학교답게외출조차허락을맡아야하는딱딱한시스템이었죠天使としての節度ある振る舞いを願いますところでお嬢さんさっき天使って呼ばれてたけどあれ何ですかきっとメデちゃんが天使様のように可愛いからですよからかうなら帰るよ한편여주들이놀러간동안조사를하고있었던남주魔物の女子に対する戦い方に違和感が端的に言うとエロいエロいことしかしない生殖よりもあれはどこか食事に近い마나를양식으로살아가는마무리니만큼꾸준하게마나를섭취하는느낌이었죠한편카페에서이야기를나누는여주들자연스럽게연애이야기를꺼내는톡시코였지만恋愛遍歴ってそんな経験ないよ私の家の厳しさを知ってるだろう。ひたむきもずっと修行の日々だったので私もだよ経験なフェニザスク教徒が恋愛にかまけるわけないでしょ私も基本引きこもっていたからないぞ이건할말이없죠그러자다음스텝으로넘어가는톡시코남주에게전화를걸어私たちの中で付き合うとしたら誰がいい에노메さんいねえよ どうして急に私の名前を出したの多くの女を黙らせる魔法の呪文なんです어쨌든다음날셋이서숲을조사하러나왔는데어제말했던주제에대해알아보기위해서였죠どうやって調べたら簡単です魔物の前にひたむきを差し出せばいいんですよとても異動な答え그와동시에함정에빠져버리는히타무키땅속에서구렁이가튀어나왔고순식간에조사환경이만들어졌으니どうです에노메さん魔物の行動妙でしょ冷静魔物が得意な行動を取るのは分かりました調査終了
了解。エノメさんはそこから動かないでください。남주가멀어지자기다렸다는듯튀어나오는구렁이마물조사대상이자신이되어버리는불상사가발생했으니目のやり場に困る見てないで助けて はい어찌저찌조사를마치고길드에돌아온주인공들그곳엔접수를대신받고있는애슌의짱이있었죠かわいい方ですね。ママはお仕事どうだった？아니접수누나유부녀죠31살의나이에딸까지있는그녀였으니하지만바람둥이남편덕에고생을하고있는듯했죠しかし何より問題なのはやむを得ないとはいえ夫の不在をよそに戦国まで人妻の肉体をまさぐっていた自分だろう。なんという不道徳。하지만그의부도덕은여기서끝이아니었으니어째위사르비원장의여자애들신체측정을하고있는미친상황이게대체어떻게된거야事の発端は年度初めのギルド健康診断だったキクルさんお願いです先生の代わりに検診をしてください하검진명부를최신화해놓지않은간호사검진이모두끝난줄알고위사는떠나버렸고아직4명의검사자가남은상황お願いです次大きなミスしたら반자나이노가요이러쿵저러쿵위사로변장하게된것이었죠아니나다를까명부에없었던인물들은신입4명이었으니순조롭게신체측정이진행되는듯했으나문제는바로청진의시간이었죠変に取り乱して怪しまれても厄介だ裸けたまえ마야아게되다사이그리고아플픈기가막힌광경은진단조차까먹어버릴정도의압도적인풍경이었으니이어서진행되는다른여주들의진찰한명한명아주훌륭한간격을보여줍니다그리고마지막검사자인히타무키였는데어째진찰일뿐인데부끄러운다이이정도씨닥터마다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건강진단완료です理由はわからないですけどこういうのは良くないと思いますよ。キック。이거개같이들켜버렸죠다음날전이와후이를분리해훈련을진행하는남주후이는체력위주로훈련을진행했고문제는전이였는데바로하나바타의강화때문이었죠劣勢になったり感情的になると強化に頼る嫌いがあるな。制御不能の仲間は人形の崩壊につながる。周りに仲間がいる時の発動は控えろ。言われてみればこれでいい強化の詳細を語れないなら欠点を指摘し自重させればいい와중마시던물이떨어졌고그를대신해마나보틀을건네는남주였는데그걸마시자개주장마냥광화모드로진입합니다나스다아레바お嬢様に関しましてはご友人であるトキシッコ様からお話を伺ってくださいませ따라서톡시코에게전화해물어보는데만화가행섭취로인해취해버린것이었죠남주를대신해히타무키에게행기는하나바타였고그훌륭한광경을바라볼수밖에없었던남주였으니通話終了してもいいかな動画だろ電話切っておっぱい動画撮る気だろそんなまさかとりあえずさ満身創痍な感じで出てってみるのはどうだろう傷ついてれば無茶な真似はしないだろ따라서부상당한느낌으로등장한남주다행히작전은먹혀들었으나상냥하게남주를앓아주는하나바터광화도나름나쁘지않다고생각할때쯤제정신으로돌아온그녀였습니다오래この技大嫌い결국뭐하나해결되지않는구제불능의여주들하나바타를톡시코가공격하질않나가볍게몬스터에게잡히는건물론울음소리덕에몬스터가몰리기까지아주그냥총체적난국이었죠결국엔폭발은예술이다엔딩으로마무리되었습니다예대화대화와타시타치신진가드의핫쇼리를식시테간파이간파이쇼리도여비야갔다そもそもあんたが花バタを倒すからあんなことになったんでしょ結局当分は俺の引率が必要だな다투는둘이었지만맛있는요리에정신이팔렸고그요리를만든사람은바로히타무키였죠네네旦那はさ付き合うなら料理できる子の方がいい はまあ何事もできるに越したことはないだろう
거기서 요리 못하지 않냐며 자극을 주는 남주였고 거기에 발끈해버린 여성들이 있었으니 갑작스러운 요리 대결이 시작됩니다. 간장 한 통을 냄비에 쏟아붓질 않나? 요리를 하는데 용접을 해버리질 않나? 웬 떡방울을 찍고 있는 전사도 있었으니 그리고 완성된 요리의 비주얼은 지옥에서나 볼 법한 어마무시한 것이었죠. 맛을 본다며 요리를 입에 대는 순간 식극에서 맛 뺨치는 서비스 신이 등장했으니 결국 히타무키의 압도적인 승리로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기쿤과 메데짱과 히타무키의 3명이 퀘스트에 来ています. 다마르피나という 花の 최종 퀘스트다. 壁に 強い 刺激を 与えると 沈黙 効果の ある 花粉を ばらまく 厄介な 花だ. 히타무키は 周囲の 警戒を 頼むぞ. 히타무키に 頑張ります. 평소와 같이 덤벙대는 히타무키였고 그런 그녀를 치유해주려는 메이데나였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며 자가치유를 해버리는 히타무키. 공격과 관계없는 스킬ばかりが 充実していく. 武道家とは一体. 어쨌든 꽃을 채집하기 시작하는 주인공들. 떨어져 있어 불안한 메이데나였지만 히타무키는 믿고 채집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등장한 마물.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꽃잎을 자극해버렸고 침묵 상태가 되어버린 그녀였죠. 따라서 뒤늦게 귀로 경계하는 히타무키였는데 마침 메이데나를 발견했고 열심히 구조 요청을 해봤지만 이윽고 메이데나를 탐닉하기 시작하는 마물. 다행히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침묵이 抜けるまで 치유가 무리가. 悪いが 마치니 戻るまで 我慢しててくれ. 그러자 거기서 시험해볼 게 있다며 자리를 비워달라는 히타무키. 그녀가 떠올린 방법은 몸을 맞대어 자가치유를 해보는 것이었죠. 괴주장 마냥 치유가 되는 메이데나였고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히타무키였습니다. 私ね 前々からひたむきの純粋さは白まむきだなって思ってたんだけど今日資質の方も十分あるってことが分かったわ。ていうか武道家向いてないよ。ついに言ってしまった。ひたむきはまだ伸びしろがありますよね。そうだな。ちょうどサブヒーラーが欲しいと思っていたところだ。 다음날 남주에게 붙어있는 애 데이트를 가자며 조르고 있었으니 女子は 年上への 憧れを 恋心だと 錯覚する と 見聞きした 覚えがある. エシネ 俺を 好いてくれるのは 嬉しいが それは 恋愛感情とは 違う. 私キクルのこと そういう 対象として 見てないよ. おっと 死にたくなってきた. 쌉당황해 데이트하자는 건 뭐였냐며 따지는데 그건 바로 셋이서 데이트하자는 것이었죠. 필요가 쌓인 탓에 몸이 안 좋아진 것이었고 이 와중에도 둘의 관계를 개선시킬 만한 작전을 짜는 애슈네였으니 알몸마이 셔츠로 옷을 갈아입히질 않나? 열을 재야 한다며 이마를 맞대라고 하질 않나?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자기는 접수처로 튀어버리는 그녀였죠. 결국 열을 재기 위해 이마를 맞춘 둘. 全然わからん。俺の方が高熱の気さえする。 이후에는 땀을 흘린 몸을 닦아주는 남주였으니 ちょっといない間にここまで進展するなんて。 에노메산 ダメじゃないですか? 異性を前にそんな格好。遅いよ。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간호사. どうしてレスミスさんが? 病院はあれがバレて首になりました。 まあ、医療に携わる者としてあるまじき行いをしたからな。 でも、先生の存在は最後まで隠し通したのでご安心を。 はあ。ではエシネちゃん、行きましょう。 하지만 사고뭉치 간호사였던 레스미스 전이 보자마자 길들을 박살낼 기세였으니 걱정된 나머지 일어나려다 넘어진 에노메였고 애슈네가 들어왔을 땐 동생이 생기기 직전이었죠. 되기래봐 오토토가 이나 애슈네짱! 그날부터 애슈네가 나를 파파로 부르게되었습니다. 히타무키, 救出する上で一つ問題があるんだが肌に触れてもセクハラで訴えたりし 違う!